전 요즘 도교가 흥미로웁니다. 도가 얘기 좀더 해주실 수 있는지요? 도교는 그 근본으로 삼는 노장 철학은 공자님 철학이랑 같아요. 근데 공자님은 세상 경영에 더 방점을 둔다면 도교는 그 이타 쪽에, 공자님은 성불 재중이면 재중, 이타 쪽에. 도교는 자리, 성불. 내가 내 번뇌를 극복하고 내 에너지체를 개발해서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칭의, 성화, 영화를 완성할 거냐, 이 부분에 또 초점을 두는 쪽으로 발전했습니다. 원래 노자장자는 공자 맹자나 다 같은 분들인데, 비슷한 철학을 가지신 분들인데, 그쪽은 세상 경영하는 쪽으로 더 발전했고, 이쪽은 내적 성숙 쪽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교 수련은 호흡법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칭의, 성화, 영화 똑같아요. 칭의에서 성령 찾는 걸 도교는 원신이라 그래요. 우리 상단전에 있는 원신을 찾아야 돼요. 원신. 중단전에는 원기, 순수 에너지, 순수 의식. 하단전에는 순수 생명력이, 생명의 알짬이 들어있습니다. 순수 정액이 갖춰져 있다. 요세 가지를 잘 닦아서, 자, 에너지체를, 그래서 도교는 승단 체계를 짤 때, 육바라밀의 일지, 승단인 일지이지에서 구지까지 가는 게 아니라, 에너지체가 얼마나 성숙되느냐로 일지부터 구지까지 따져요. 그래서 구단 체계를 갖고 있어요. 구전환단, 9번 단을 굽는다. 4단을 얻으면 1단. 4단을 하단전에 얻으면 1단. 이제 하단전에 얻었다는 거,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에 다 갖춰집니다. 요러면 1단. 이제 2단. 요 단이 이제 본격적으로 자라기 시작하면 2단.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란다는 건요 단이 다 갖춰지면은 1차로 단을 얻으면 요 단이 성숙돼가지고 이제 온몸에서, 애기뱃다 그러죠. 온몸에서 에너지가 자라기 시작해요. 에너지체. 여러분이 아는 경락이 두텁게 기운이 가면서 이 경락이 점점 에너지가 강화됩니다. 경락의 에너지가. 그거를 우리 몸뚱이를 자궁, 우리 몸 안에서 자라는 에너지체를 태아에 비유해서 결태, 태아를 임신했다. 태아가 생겼다 그럽니다. 그러면 내가 단전호흡을 하면 할수록 몸이 자궁이고 태아가 에너지체니까 내 몸에 있는 경락의 몸이 무럭무럭 자라겠죠. 강해지겠죠. 그럼 양태. 그럼 태식으로 양태하는 거예요. 태식, 계속 태식 수련해 주면서. 그래서 도교는 1단 갈때 태식해야 1단을 가고 이제 1단에서 2단 갈때 태식이 본격적으로 이제 에너지체를 자라게 만드는 결태까지 가는 게 2단이고 2단부터 3단은 본격적으로 양태가 돼요. 에너지가 자라요. 3단이 이제 완성되면 에너지가 몸 밖에 나갈 수가 있어요. 출태. 출산한 거죠. 애를 제대로 출산하면 3단쯤 돼요. 물론 3단 안 돼도 그 전에 타력에 의존하거나 주문 수련을 하거나 타력, 뭐, 통하죠. 타력에 의존해서, 일시적으로 그런 출태를 하는 경우는 있더라고요. 제대로 자기 힘으로 닦아서 출퇴하는 건 3단입니다. 영적 성숙까지 함께 가져야 돼요. 육바라밀이나 참나각성에. 에너지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3단, 4단, 5단쯤 되면 하드웨어가 다 완성됩니다. 몸에 전기신이 충만해져요. 전기가 일단 꽉 차서 에너지체가 자랄 때까지 자라는 거죠. 우리가 한 20살 되면 몸은 어른 다된 거죠. 20살 되면. 5단 되면 한 몸이 다 자라요. 그래서 6단, 7단은 이제 영적인 부분이 강해지면서 에너지체가 더 광명해지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결국 9단 가면 금단이라고 해서 9단 가서 순수 불순물 없는 순금을 얻는다 하는 게 그게요. 정기신, 정신은 육바라밀과 참나각성으로 충만해지고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순수 에너지가 온전히 구현되고 해가지고 신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9단까지 간 신선은 아주 하느님 같은 신선이고요. 천선 중에서도 상급이고, 7단 넘으면 천선이라고 하고, 한 5단쯤 되면 신선이라고 하고, 3, 4단, 5단 이러면 한 신선 소리 듣고, 그래도 5단 넘으면 천상선 소리 듣고, 이 계제는 다 같아요, 화엄경이랑. 한 2, 3단, 한
3단, 3, 4단 되면 출퇴는 되고, 그 에너지체 만들 정도 되면 지상선 소리 듣고 그럽니다. 아직 지구 소속이에요. 천상선은 이제 다른 별나라 갈수 있는 게 이제 5단부터는 천상선 소리 듣어요. 북극성에도 갈수 있고 해요. 천상선 되면. 대략 한번 훑어줬습니다. 도교. 어떠세요? 도교는 에너지의 개발을 가지고 9단 체계를 갖고 있어요. 유교와 디승불교는 양심의 구현 정도, 육바라밀의 구현 정도로 이런 9단 체계에 해당되는 승단 체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통합했어요. 유불선을 통합해서 승단 체계를 정리해 놨어요. 어디다 해 놨게요? 화엄경에 돼 있습니다. 화엄경 보시면 나와요. 무협지에 나오는 거다 해요. 그 1단 가고 1단에서 이제 한 2단 가고 하면은 사마치정 뭐 있잖아요. 오기조원 이런 거다 일어납니다. 사마치정 오기조원 이런 거다 돼야 2단으로 넘어가요. 양신 출신 이게 도교에 그 무협지에도 나와요. 원신 출신, 양신 출신 그러면 한 3단 됩니다. 3단 이상이면 하고요. 화엄경에 다돼 있어요. 화엄경. 무협지가 뭐 소설은 소설이죠. 그런데 무협지도 무슨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교적인 것도 많이 갖다 썼습니다. 무협지.